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릴 텐데요. 종목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이데일리온 심종섭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종목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의 종목입니다. 대성 에너지를 시작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성광밴드, 와이즈 엔터테인먼트, 리드코프까지 총 5가지 종목 준비하셨고요. 심종섭 전문가는 ICH, 삼보모터스, 소마젠, 하나솔루션, 현대일렉트릭까지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시은 팀장님의 종목 들어볼 텐데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대성에너지 가지고 왔는데 저번 주에 이어서 저는 에너지 섹터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중앙에너비스가 5% 정도 넘게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OPEC+ 감산 기조가 나오게 되면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눌림목 매수 접근 굉장히 유효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겨울철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는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러시아 가스관 누출 사고가 불을 붙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후에서 재고분이 있다고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건 이후에 굉장히 많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누수관에 이제 바닷물이 닿게 되면서 이제 녹슬게 되는데 전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LNG 가격도 오르고 있고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도 합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관련해가지고 가스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겨울철 천연가스 대란은 생각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에 대한 이연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 겨울철 에너지에 대한 문제는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대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관련해서 대장주이다 보니까 관련 흐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성 에너지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봤고요. 오늘 김시은 팀장 님이 전반적으로 가스 관련 기업들을 가지고 오셨네요. 두 번째 종목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데일리온의 심종섭 전문가님의 종목인데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첫 번째 종목은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좀 다르게 10월 달부터는 좀 네. 제가 그 어떤 그 실적 그리고 또 어떤 그 조금 더 이렇게 네. 많은 분들에게 이익을 좀 줄 수 있도록 좀 패턴을 좀 달리해서 네.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종목은 ICH인데요. ICH는 MFA,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 개발한 회사입니다. MFA라는 것은 네. 필름형 방막 안테나로서 스마트폰, 태블릿 PC, 웨어러블 기기 등 IT 기기에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통화 송수신이라든지 와이파이, 블루투스, GPS 등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로서 2020년 출시 이후에 2년 만에 단일 제품 매출 233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60억을 매출로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점유율은 60%로 확대할 것으로 지금 회사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한 가지 리스크 요인으로서는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약간은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체크해 주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요. 차트는 최근 거래량을 좀 늘리면서 상승의 흐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심히 좀 볼 것은 지난 그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좀 보였거든요. 하락하는 추세를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그 흐름 보였었는데 지난 그 9월 21일 날 저점을 좀 찍으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한 게 실적 차트장으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번 주 7일, 7일 날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죠. 그로 인해서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을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이렇게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져왔는데 이 기업 역시 실적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앞서서 설명한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수혜를 얻고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 네.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종합 상사 기업인데 기존 트레이딩 중심에서 LNG 탐사나 뭐 발전 관련해서 밸류체인을 완성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공급난에 이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종합 상사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관심을 얻을 가능성 굉장히 높다는 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가스전 그리고 호주 관련해가지고 가스전 3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특히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수요 증가 흐름에 호주 가스 생산도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5년까지 3배 이상 물량을 증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1조 원을 달성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고환율에 따른 수혜를 얻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트레이딩 수수료를 달러로 받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설명한 뭐 석탄이라든지 뭐 천연가스 관련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세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심덕성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삼보 모터스고요. 삼보 모터스는 최근 FSD 북미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FSD는 그 주행 보조 기능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서 미국과 캐나다에 확대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약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FSD는 교통량을 감지하고 신호등과 교통표지판에 따라서 멈추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경로를 기반으로 해서 운전자 조작 없이 고속도로에 진입이나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차는 4분기에 제네시스 990 레벨 3을 출시하기로 했죠. 그리고 삼보 모터스는 또한 내년 3월에 레벨 4 자율주행 자동차가 개발되어서 양산되는 데 있어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프라코는 국내 유일의 SCC 국내 유일 제조사로서 현대 기아차의 80% 정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좀 보면은 작년 7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가 최근에 저점을 좀 찍고 6월 24일 날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224일선을 한 번 더 터치해주는 8월 8일에 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224일 돌파를 했죠. 돌파 후에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을 줬었거든요. 이 눌림목을 이용해서 조금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이 좀 많다는 거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가격적인 전략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투자 포인트, 종목명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선광밴드 가져왔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러시아 가스관 폭발 사고로 인해서 LNG에 대한 관심도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 줄이기 위해서는 뭐 LNG라든지 뭐 석탄 관련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신재생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이라든지 비용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당장 뭐 급격한 해결책이 되지 않다 보니까 LNG에 대한 수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친환경에 대한 뭐 트렌드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LNG 선에 대한 수요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성광 밴드가 크게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 대비했을 때 주가가 약간 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증시의 눌림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지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61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 상황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피팅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피팅 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에서 4개 기업밖에 없는데 조선향 피팅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2개 기업밖에 없다. 특히 2위 기업보다 시장 점유율 약 2배 정도 높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장 위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전 세계에서 LNG선에 대한 투자 확대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뭐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특히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방 산업에 대한 침체가 나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네. 성광밴드 3분기 네. 흑자 전환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심조선 전문가님의 종목인데요. 소마제 들고 오셨습니다. 네, 소마제이고 이것은 그 옛날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의약품 미 생산 강화를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던 그런 적이 있는데 2020년에 이 종목을 상장을 했고 네. 미국 유전체 분석 기업으로서 그 수혜를 단단히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인해서 하반기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한 30% 성장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은 191억 원, 작년 대비 31.9%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밀의료 그리고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로 인해서 신규 거래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하반기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상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6월 24일 날 저점 4,550원을 만들고 난 후에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224원을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224원을 한번 터치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224원을 지금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24일선 7,200원, 7,300원을 돌파 후에 지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6,2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한 9,1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게 224일선인 것 같고 그리고 뭐 미국 그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제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그런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마젠 제약바이오 관련주 한 종목 들고 오셨는데 224일선 돌파 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김시현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들고 오셨는데 뭐 투자 포인트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네. 합니다만 그래도 좀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 네. 증시를 지금 가장 크게 억누르는 뭐 문제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환율 문제가 있는데 네. 그만큼 종목을 선택할 때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섹터를 고를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엔터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YG엔터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기존 8월에 이제 신곡 발표 이후에 주가가 눌림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매물대 하단 라인까지 내려오고 있고 블랙핑크가 빌보드 1위를 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눌림목 매수 관점 유효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빌보드 1위를 한 만큼 북미라든지 유럽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팬덤이 굉장히 확대가 되는 만큼 그에 따라서 고환율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계속 나타나고 있었지만 팬덤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티켓
펫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 엔터사와 뭐 비교를 했을 때 티켓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예시로 들게 된다면 아이유 VIP 좌석 같은 경우에는 블랙핑크 일반 좌석과 가격이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달부터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또 글로벌 투어에 나서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심종섭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종목은 다 잘 아시는 종목인데요. 네.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인데 9월 달에 한국 거래소에서 발표한 네. 외국인 순매수 2위를 기록했고요. 2028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매출액이 22.1%,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8.6%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성장은 태양광 사업의 실적이 대폭적으로 개선되었고 IRA 수혜를 받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을 통해서 태양광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 태양광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최근에 첨단 소재 부분하고 갤러리아 부분을 떼어내서 미국 태양광에 집중 투자하기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기 주식 공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한 주당 5만 천 원. 그리고 공개 매수는 직접 NH투자증권 영업점에 가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기간은 10월 17일까지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면요. 최근에 7월 28일 날 224일선을 돌파 후에 21선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점을 55,900원을 찍어준 다음에 지금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60일선에 단단한 지지선을 받고 난 후에 지금 오늘도 한 5% 정도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60일선을 위주로 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당폭 좀 올랐기 때문에 매수가 4만 6천 원 정도 오실 때 조금 접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5만 4천 원 정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5%가 넘는 강세 움직임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매수하는 게 유효하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김세은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이번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리드포코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시장이 반등 나오게 되면서 약간의 조정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추세적인 전환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이라든지 추진 관련 종목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뭐 증시 하락이라든지 반대매매 관련해가지고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만큼 관련해서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 기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같은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10월과 11월 관련해가지고 한은에서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부실 채권에 대한 뭐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상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뭐 고려신용정보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같은 굉장히 한정적인 종목인데 관련해가지고 순환매 관점으로 리드코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채권 추신뿐만 아니라 석유라든지 휴게소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출이라든지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폭으로 증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채권 추신 관련해서 뭐 배당에 대한 매력도 굉장히 강한 만큼 이 부분도 뭐 추울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으로 리더코프 들어봤고요. 심종섭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네.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하나솔루션과 비슷한 차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은 유럽 중동에 6,844억 규모의 수주를 좀 받았고요. 지난해 해당 지역의 연간 수주의 160%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인프라 투자 및 IRA 수혜로 예상되는데요. 미국의 인프라 투자 및 IRA로 인한 전력기기
수주 증가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27%, 영업이익은 23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상반기 말 수주 잔고는 3조 2천억 원으로 작년 대비 한 82% 정도 증가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고점 34,450원을 찍고 나서 61선까지 지금 한번 조정을 받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파동을 받은 다음에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올라오고 있고 오늘 지금 1%에서 2% 정도 지금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늘의 상승으로 인해서 내일 또 조정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31,000원에서 32,000원 정도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한 29,100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로 해서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매수가랑 목표가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다섯 가지의 종목씩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들어봤는데요. 이제는 이들 종목 중에서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시은 팀장님, 오늘 탑픽 어떤 종목 선정하셨을까요? 네, 저는 에너지 섹터 계속 관심 있는 만큼 대성에너지 가지고 왔는데 천연가스에 대한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13,500원 라인에서 매물대 네. 라인 뚫지 못하고 윗꼬리 달면서 크게 마무리가 되긴 했었지만 주가 고점 대비했을 때 거래량 없이 굉장히 많이 늘렸다는 점 한번 보시게 된다면 이슈가 굉장히 많이 터지게 된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세적으로 이제 출발을 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뭐 이슈가 굉장히 조금 눌림목 현상이 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11,500원서부터 현재가까지 계속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6,000원 라인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라인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성 에너지 선정해 주셨고요. 신종섭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이제 소마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마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한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현재 224일선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4일선을 돌파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224일선이 7,300원 돌파의 지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고 만약에 이게 좀 무너진다고 하면 112일선 지지 6,200원은 확실하게 지켜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주봉상의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200원까지 한번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마젠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함께해 주시나 고생하신 전문가님들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이데일리온 심종석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